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의대는 몇 년 공부? 6년이죠. 6년 하잖아요. 예과 2년, 그다음에 본과 4년. 예과 다니면서 전 가정의학을 또 중점적으로 공부하신 거죠? 저는 임상은 가정의학을 했고 기초는 예방의학 박사를 했고. 예방의학. 그 요즘 그 막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질병 관리 공부하죠. 질본에 정은경 선생님 이제 그 가정의학과하고 서울의대 선배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박사도 같은 예방의학으로 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 아 그러면 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결혼 얘기예요 아니면 인생 얘기예요? 아니, 건강. 건강 얘기입니다. 건강이 지금 이 상황. 건강 얘기입니다 지금. 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손을 얼굴에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손을 씻어도 우리가 한 뉴스에 의하면 하루에 핸드폰을 2,600번씩 만진대요. 이 핸드폰이 바이러스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계속 아까 핸드폰 하셨잖아요. 선생님 아까 계속 얼굴 이렇게 하고. 아니 이건 피부죠. 바이러스는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점막을 뚫고 들어가죠. 점막?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눈코 입은 안 돼. 눈코 입은 안 돼. 그러니까 눈을 부비거나 눈곱을 떼거나 코를 후비거나 입안에 소를 넣는 거 그건 안 되고.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손을 뚫고 코를 후벼. 귀랑 볼로 바꾸세요. 귀랑 볼로. 근데 운이 나쁘게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그때는 또 들어가죠. 여드름. 조심. 이거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그거 아세요? 유명한 유튜브 영상. 봤어요, 저. 보셨죠? When you touch your own mouth, nose, or eyes. 아 맞아 맞아. 미국에서 보건당국자가 나와서 이제 브리핑하는 거야. 자 다음에 신발을 뭐 습관이야. 습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 손이 마르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도 어떻게?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거기 문 열고 나올 때도 어떻게? 맞아 이렇게.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가요. 근데 물을 많이 마셔서 진짜 많이 마셔. 촉촉하면 바이러스가 안으로 못 들어가죠. 자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왔어. 사장님 저희 물 좀 주세요. 네, 물 두 병씩 주세요. 네, 그다음 몸에 들어왔어. 그 다음부터는 나의 면역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잘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게 규칙적으로 못 자고.